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생성한 EC2 인스턴스를 통해서 RDS에 접속해서 거기 있는 데이터를 프로그래밍 쪽으로 가져오는 방법을 알아볼 건데요. 자, 우선 EC2 인스턴스, 자, RDS라는 이름을 가진 인스턴스를 우리가 앞선 동영상에서 만들었죠. 이인스턴스로 접속을 하셔서 터미널로 접속을 하셔야 됩니다. 자, 커넥트를 누르고요. 자, 여기서 SSH 클라이언트로 접속을 해서 터미널로 접속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위쪽에 보시면 settings라고 되어있는 부분에서 음, 터미널을 선택을 하세요. 그리고 여기서 i 코딩을 UTF-8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OK를 눌러요. 자 그리고 그리고 매뉴얼로 들어와서 보면 자 제일 먼저 이 EC2 인스턴스에서 MySQL 모니터에 접속을 해서 어 i d s 에 접속을 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i d s 의 ID가 이고잉이고 비밀번호가 이것이고 IDS에 접속할 수 있는 엔드포인트가 이것이라면 자요런 식의 명령을 입력하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ID와 비밀번호는 잘 아실 테고요. IDS 엔드포인트는 자 여기 보시면 자 DB 인스턴스를 선택을 하면 이 밑쪽에 보시면 엔드포인트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바로 요것이이 엔드포인트라고 해서 저 DB 인스턴스에 접속할 수 있는 URL입니다. 요걸 복사를 하시고 요걸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있는 명령을 한번 저는 터미널에서 입력을 할 건데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 우선 mysql-u 그리고 자신의 닉네임을 적습니다. 요거는 이 IDS 인스턴스를 생성을 할때 여러분이 지정한 이 닉네임을 적으시면 되는데요. 자 db 인스턴스를 선택하고 마스터 유저네임이라고 하는 부분에 적혀 있는 요 값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 그리고 p 하고서 여기다가 패스워드를 입력하는데, 저는 패스워드를 이 8개를 썼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를 입력을 하고요. 마이너스 h라고 하는 것은 호스트, 즉 접속하려고 하는 이 데이터베이스 서버의 주소를 입력하, 입력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주소를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자, edit하고 paste, paste를 하게 되면, 자 여기에 있는 요 엔드 포인트 있잖아요. 이 DB 인스턴스의 엔드 포인트 바로 이 값을 카피해서 붙여넣기를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엔터를 딱 치면 시자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뜨면 현재 여러분의 EC2 인스턴스에서 MySQL 모니터라는 프로그램 지금 이렇게 생긴 요, 요 부분이 MySQL 모니터입니다. 이 모니터를 이용해서 여러분의 IDS 서버로 접속을 성공적으로 실행한 겁니다. 아시겠죠? 자그 다음에 어, 데이터베이스를 생성을 하셔야 되는데요. 데이터베이스가 뭔지는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우리 생활코딩에 있는 데이터베이스 수업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 클릭해서 OpenTutorials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생성을 했습니다. 자, 잘 생성이 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Show d a t a b a s e 하고 엔터를 치면 자, OpenTutorials라는 데이터베이스가 생성이 됐죠. 자, 그럼 이 데이터베이스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Use OpenTutorials라고 하게 되면 저 데이터베이스를 선택을 한 겁니다. 이것은 마치 디렉토리를 선택하기 위해서 cd 디렉토리 이름을 정하는 것과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테이블을 추가할 건데요. 이 테이블은 데이터가 적재되는, 데이터가 저장되는 기본적인 단어, 단위가 테이블이죠. 전 토픽이란 이름의 테이블을 만들 것이고 그 테이블에는 id, title, description, created라고 하는 컬럼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카피해서 붙여넣기를 한 다음에 엔터를 땅 치면 자, 요렇게 테이블이 생성이 됐습니다. 테이블이 잘 생성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show tables라고 입력해보면, 자, t o 이라는 이름을 가진 테이블이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엔 요 t o 이란 테이블에다가 데이터를 추가할 건데요. 그때는 insert라고 하는 명령을 이용해서 insert into topic이라고 하면 t o p i c 이란 이름을 가지고 있는 테이블에 요 테이블은 위에서 생성한 것이죠. 자, title description created 값을 넣을 건데, 자, 그 값은, 자, 여기에 있는 순서대로 자바스크립트라는, 자바스크립트 란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타이틀이 되고요그 뒤에 있는 내용이 디스크립션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에 있는 내용을 붙여넣기를 해볼게요. 자, 더블클릭하고, c 컨트롤 C를 눌러서 카피를 한 다음에, 자, 여기서, 예, 화면 좀깨끗하게했습니다 자, 카피하고, 페이스트하고 엔터를 땅 치면, 자, 보시는 것처럼, 요렇게, 내용이 추가가 됐습니다. 자, 그럼 잘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select, from, topic, 그리고, 역 슬래시 g라고 입력하시면 좀 편하게 볼수 있습니다. 자, 요렇게, 1행, 2행, 3행, 4행, 잘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요렇게 데이터를 잘 추가를 했으니까, 요 데이터를 사용자에게 직접 db에 접속해서 보라고 할순 없으니까, 어 웹 서버를 통해서 사용자에게 웹을 통해서 제공을 할 건데요. 그때 중간에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PHP나 자바나 파이썬이나 루비와 같은 언어죠. 근데 우리 커리큘럼에서는 PHP를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MySQL 접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바깥쪽으로 빠져 나가셔야 됩니다. Exit를 하시고요. 자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어, 바따따따라는 디렉토리 밑에 리스트.php라는 파일을 만들고 사용자가 리스트.php라는 파일을 요청했을 때이웹 서버는 다큐멘트 루트가 바따따따 밑이기 때문에 바따따따 밑에 있는 리스트.php라는 파일을 찾아서 있으면 그것을 실행을 시켜 주는 거죠.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리스트.php 파일이니까 우린저 파일을 만들고 이 밑에 있는 제가 미리 준비해 놓은 코드를 여기에다가 적용을 시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터미널로 들어가서 자 vi 라고 구하는 에디터를 사용을 할 겁니다 자, 여기서 edit 하고 paste를 잘못했네요 자 vi 수도 vi 바 a 따따 list .php라고 입력을 하면 자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뜹니다 자 vi는 익숙하지 않은 분은 사용하는 것이 매우 까다로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 그대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자 우선 여기 있는 이 코드 있죠. 이 코드를 다시 카피를 합니다. 더블클릭한 다음에 Ctrl+C를 누르시면 카피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 코드를 입력하기 위해서는 그냥 붙여넣기 하시면 안 되고요. 이 상태에서 알파벳 i를 누르시면 됩니다. 키보드 i를 누르세요. 자, 그러면 인서트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붙여넣기를하면 입력이 될 겁니다. 자, 붙여넣기를 했죠. 자,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esc를 누르면 여기 있는 insert라고 하는 부분이 없어지죠. 그리고 ctrl 세미론을 누르면 정확하게는 콜론을 이렇게 입력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어떤 명령을 입력할 수가 있는데요. w라고 하는 것은 저장한다는 뜻이고요. q라고 하는 것은 어, 종료한다는 뜻인데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에 여러분이 입력한 내용이 어, 파일로 list.php라는 파일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걸 그대로 저장을 하면 작동을 안할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이 사용하는 패스워드나 엔드포인트가 다를 거기 때문에 여기 있는 내용들을 좀 변경을 해야겠죠. 자, 여러분 키패드 이 화살표 키를 이용해서 이렇게 움직이셔서 저처럼 O라고 되어 있는 데까지 커서를 움직이세요. 네. 그 다음에 X를 누르면 여기 있는 내용들이 이렇게 지워집니다. 언제까지? 저 뒤에 있는 다음 다운표가 나타날 때까지 지우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그 IDS로 접속을 하셔서 IDS에 있는 엔드포인트에 있는 내용을 카피합니다. 복사했죠? 그다음에 다시 콘솔로 들어가죠. 자, 그리고 커서를 이 다운표가 두개 있는데 그중에 뒤쪽에 있는 다운표 위치시키고요. 밑에 인서트가 없다면 I키를 누르시고 있으면 그냥 두시면 됩니다. 자, 그 상태에서 Edit, Paste를 해서 이렇게 붙여넣기를 한 다음에, 자, 이, 커서를 이렇게 움직여서, 요 뒤에 있는 이 닉네임 부분을, 요 유저네임 부분을 세팅을 하셔야 되는데, 이것은이 IDS에서, 자, 여기 보시면 Master u s e r 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여기에 적혀 있는 값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패스워드는 저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를 생성을 할때 여러분이 입력한 이 마스터 패스워드를 여기다가 입력하시면 되는데 저는 이 2를 8번 사용한 패스워드를 사용을 하니까 이렇게 입력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부분들은 실습을 그대로 따라오셨으면 특별히 변경하실 필요가 없을 겁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잘 하셨으면 자, esc를 누르고요. 그리고 shift, 세미콜론을 눌러서 이렇게 콜론 입력합니다. 그럼 밑에 이렇게 뜨죠? 여기서 w를 입력하면 현재 여러분이 작성하고 있는 list.php라는 파일을 서버에다가 저장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list.php라는 파일이 w r i t e n 됐다 라고 나오죠. 자, 그럼 다시 브라우저로 들어가서 자, EC2 인스턴스로 들어가고요. EC2 인스턴스에서 인스턴스를 생, 선택을 한 다음에 여기 있는 이 publicdns url 있죠? 이걸 카피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하게 되면 우리가 생성한 list.php라는 파일이 위치하고 있는 서버로 접속할 수 있는 URL이고요. 슬래시 한 다음에 list.php라고 입력을 하면 자 보시는 것과 같은 어, 내용이 나오게 되면 정상적으로 어, 잘 출력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 어떻게 출력되는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코드로 다시 돌아가서 자 보시는 것처럼 m y s q l c o n n e c t 라고 해서 여기에 첫 번째 인자로는 자, ids의 엔드포인트를 지정을 했죠. 엔드포인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성한 idsdb 인스턴스에 접속할 수 있는 이 publicdns, 즉, url이 여기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인자로는 id가 들어오고 두 번째 인자로는 패스워드를 들어와서 우리가 생성한 ids 인스턴스에 인증을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 거죠. MySQL 언더바 selectdb는 우리가 생성한 OpenTutorials라고 하는 이 데이터베이스를 선택을 한 거고요. 이 밑에 있는 부분은 이 인코딩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냥 이렇게 쓰신, 쓰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select 별표 from topic이라고 해서 topic이라고 하는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를 조회하는 쿼리를 sql문에 작성을 해서 그것을 변수에 넣었죠. 그리고 m y s q l u n d e r r query의 인자로 이 값을 전달을 해서 이쿼리를 실행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이 php 엔진이 이 부분을 실행을 할때 MySQL 서버에 접속하는 클라이언트가 돼서 서버에다가 여기 있는 이 부분을 질의를 하는 거죠. 그럼 서버는 저기에 있는 저 요청에 따라서 토픽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와서 그것을 PHP 엔진에게 반환을 하는 겁니다. 그럼 PHP 엔진이 여기에 있는 이 while문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MySQL 패치 어소치라는 거를 반복적으로 실행해서 가져온 결과 값을 한행한행 여기에 있는 echo문에다가 출력을 해서 이렇게 예, 생긴 결과적으로 HTML 파일을 만드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EC2 인스턴스를 만들고 또 IDS DB 인스턴스를 만든 다음에 EC2에다가 PHP로 리스트. php라는 파일을 만든 다음에 그 파일로 그 IDS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가져온 다음에 그것을 사용자에게 예, 웹을 통해서 표현해 주는 것까지를 예, 해봤습니다.